우리 저 그 변호사님께서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네. 진단한 자료를 갖다 보여드릴게요. 네. 윤석열 총장의 장애는?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검사가 이런 장애가 있어요. 아, 그래요?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나르시스트. 네. 자기애적 인격장애다. 네. 이 보세요. 네. 윤 총장의 특징하고 거의 맞아떨어지죠. 네.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자기는 우월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권력, 성공 이런 거에 대해서 끝없는 집착. 환상에 집착하죠. 네. 네. 그리고 공감 능력의 결여. 자기가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 예. 네. 예. 그리고 질투가 이렇게 심해요. 그렇죠. 질투 심하죠. 엄청나요. 예. 그리고 끊임없이 타인을 비난하거나 괴롭히거나 깎아내려. 조국 전 장관을 하는 거 보세요. 추미애 장관한테 했던 거 보십시오. 이게 자기애적 인격장애. 예. 일단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건데. 이게. 그 상담 치료가 필요. 그렇죠. 상담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검사들이 이래요. 증상이 약하냐 뭐 심각하냐의 차이지 보통 이래요. 그래서 이 개개인의 검사 개개인의 의식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렇게 구성원들이 모인 조직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화로 드는 게 제가 이거 뭔지 아세요? 예, 검찰청 앞에 있다는 그 대검, 예. 대검 안에 있는 혜태상입니다. 혜태, 예. 예. 혜태상. 이 혜태라고 하는 그 전설 속의 동물은 불을 다스린다라고도 하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옛날에 그 궁의 반대편에 예. 예. 있는 산에 뭐 이 혜태를 갖다 놔서 그래서 화기를 차단했죠. 하마를 잡아먹는다. 뭐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정의의 수호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한 사람을 뿔로 이렇게 들이받는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들은 그렇게 되라 그래서 해태를 놨는데 이걸 치워버렸다면서요. 이게 무슨 지금 검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이전의 그 시기가 있어요. 2001년, 2002년에 정말 검찰이 초토화됩니다. 초토화. 네. 2001년, 2002년? 예. 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시작은 1999년에 법무부 장관 김태정 씨가 한 15일 만에 2주 네. 만에 낙마를 해요. 네. 온로비 사건 때문에. 온로비 사건. 네. 그랬는데 2000년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온로비 사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뭐 억지로 만든 사건이죠 거의.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래도 뭐 그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는 상관없이 부인이 뭐 등에 업고 뭘 했느냐인데 네. 아무튼 2000년에는 이용호 게이트의 그 이용호를 잡았다가 긴급 체포를 했다가 하루 만에 그냥 스르르 놔주는 거예요. 예. 그때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위임장 안 내고 1억. 예. 그때 2000년에 1억이면 지금은 얼마나 되겠어요? 이 지금 한 10억 가까이 될 거예요. 예.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죠.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던 사람을 놔줘요. 그리고 2001년에는 결국은 이용호 게이트가 네. 확대돼가지고 수사를 개시하는데 그때 또 연루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신승환이라고 신승남 검찰총 신승남. 예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네. 그걸 또 대검 중수부에서 무혐의로 해줍니다. 그걸 막아줘 또 예. 그리고 또 몇 달 후에 특별감찰본부에서 왜 이용호를 그 전에 하루 만에 풀어줬느냐라고 네. 하면서 검찰 간부들을 싸그리 조사를 합니다. 뭐 네. 임희윤, 임양윤, 이덕선 네. 뭐 대검 그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3차장 그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사람을 이게 초토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초토화 되겠죠. 네. 초토화 됐을 때 우리 검사들이 네. 뭘 생각했냐면 뭐가 원인일까? 이게 원인이라는 거야? 이게 원인이야. 야 진짜 이 사람들 샤머니즘을 갖다가 그냥 자신의 일상 속에 신조로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잘못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 와 소름 돋았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해태상이네. 야 해태 같은 야 해태가 모독을 당한다. 이게 해태라고도 하고 해치라고도 하는데 99년에 대검찰청 청사 안에 이렇게 그 하필이면 뿔이 안쪽으로 이렇게 검찰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운동이 사건 뭐 낙마 김태정 검찰 중 법무부 장관 낙마 터지니까 얘다 뿔이 안쪽으로 향하고 있어 바깥으로 돌려 뭐 하는 지랄들이야 진짜 아니 정말 그래서 뿔을 바깥으로 돌렸어요 청사 안에서 네. 근데 더 심각한 일들이 터져 이용호 게이트 뭐 신승남 예. 검찰총장 동생
근데 남동생뿐만 아니라 여동생도 사실은 네. 뭐 국세청에 로비해 주겠다고 네. 하면서 하고 신승남 검찰총장 본인도 수사 정보를 흘렸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네.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네. 전현 아 그래서 얘다 쫓아내라. 그렇죠. 얘가 결국 저 외곽으로 그냥 그 대검 안에 테니스장 옆에 설해마을 가는 길로 쫓겨내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덕분에 가가지고 설해마을에 아니 그 뿔을 그 범죄자들을 지키고 저 그 설해마을의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그런 뿔을, 전설의 해치 뿔의 예. 방향을 돌렸다가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쫓아내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그 직관을 불러놨더니 직관을 예. 여기 주차장이 기가 네. 주차장 입구가 방향이 나빠서 기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미쳤구나 진짜. 그래서 니들. 그 당시에 있던 주차장 입구를 폐쇄하고 다른 주차장을 만. 이게 검찰이에요? 대한민국 검찰이? 검찰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뭐 우리 뭐 윤석열 총장께서도 뭐 그렇게 속초에 가서 뭐 도사를 갖다 찾으시고. 뭐 정법 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 무슨 천공이라는 선생을 찾으시고 이런다는 걸 보면 샤머니즘이 그냥 습성화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논리적 사고와 이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검찰은 잘못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때쯤에 세워진 얘가 문제인 거죠. 아... 이런 사람이 일국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아, 저 식음땀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나라에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뭐 해치상을 막 갖다 꽂는다든지 진짜 어? 오방색으로 막 전체 아니죠. 나라에 도시를... 문제가 생기면 김성수 네가 문제야 이러면서 불러다가 정칠지도 모르죠. 굉장히 섬찟한 얘기를 갖다가 웃으면서 귀엽게 하시네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